와 미쳤다. 팡팡팡팡. 와 유선탄까지 와. 너무 완벽한데? 끝.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타이탄입니다. 오늘 하게 될 게임은 쇼군 토타로 2가 되겠습니다. 오늘로 빠르게 시작해봅시다.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. 일단은 식량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, 예, 뭐 마이너스 1이네요 일단은 오늘도 다 까먹진 않았고 그냥 닥치고 게임을 돌리면 될 것 같아요. 이유를 먹었군요. 저번에 아예 안 먹은 줄 알았더만 먹었네요. 일단 토사가 남았고, 또 오늘도 초석합에는 멸망을 했고요. 한 번 더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멸망한 것 같은데, 일단 토사 다시 먹어주고요. 일단 닥치고 턴 돌리겠습니다. 일단 턴 돌리고 같이 게임 진행해 보려는데 시마즈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했네요. 뭐하는 새끼죠? 예, 일단 받아줍시다.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. 자 뭐가 됐는데요, 일단 보니까 가문 소입이 이제 7665원으로 네 자릿수가 됐네요. 큰일 났죠? 보통인데 지금 네 자릿수인거야? 와 은근 이게 생각해보니까 무역으로 버는 돈이 은근 많긴 많았나보다.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이 지랄이 나도 괜찮은게 보면은 2턴 후에 돈을 또 많이 벌어요. 2턴 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또 별 문제 안됩니다. 잠깐 약간의 경제 침체일 뿐, 전쟁으로 인한 경제 침체일 뿐 잠깐의, 예, 경제 침체다. 큰 문제 안됩니다 저런건. 와야 같긴 한데 여기 슬슬 그죠? 안 오면 살짝 위험하긴 해. 자 폭격 준비. 이들이 다 그쪽으로 가면 우리도 그쪽으로 간다. 폭격으로 그냥 조져버립시다. 여기가 제일 많죠? 여기가 제일 많네. 오 이건 뭐야? 외국 궁병이 있네 얘들. 일단 여기만 폭격 진행합시다. 장군도 있네 심지어. 자 이렇게 다 죽고 있습니다. 오 투석기가 20이면은 상당히 크죠. 네 여기도 폭격. 거의 아작나고 있죠. 보면은 깃발이 완전 찢어졌죠. 완전히 이젠 완전히 찢어진 상태에서, 예, 오면은 큰일나는거죠. 구명밖에 없긴 하구나. 잘하면 지겠다. 지원군 오긴 좀 많이 늦긴 했죠. 많이 늦어가지고 이건 뭘 할 수가 없다. 여기 있긴 한데. 어? 그 조금 했던 조씨가 이렇게 컸다고? 고 갔다와. 지원 세금 내지마. 왜 화를 내. 희젠이 또 난리를 치네. 여기도 진격해야긴 하는데 합시다 그냥 바로. 호노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립시다 그냥. 진격 중. 자 턴 넘기면 될까요 이제? 아 거북선 까먹을 뻔. 자 또 거북선 옵니다. 계속 옵니다 거북선. 거북선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제 버는 돈이 없어지겠죠? 하지만 재미는 증가한다는 거. 불량기포 없애자 그냥. 불량기포 그냥 없앨게요. 몇 턴? 1턴. 다음 턴에 얘네도 대왕구 뽑을 수 있습니다. 드디어 대왕구가 이제 이렇게 새 도시에서 대왕구를 뽑을 수 있다. 근데 당연히 품질은 상주 쪽에서 만들어진 대왕구가 더 좋겠죠? 맞나? 똑같을 거야 아마. 똑같나 봐요. 일단 턴 넘깁시다. 뭐 하시는 게 없어요 지금은. 희젠. 아 이 난리를 또 치시니, 예, 병력을 또 넣어줘야겠죠. 그냥 가고 이 친구 빠르게 눌러줍시다. 화투에다가 매수 하고.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은.
이거 해주자. 바로 5성된 거라서 예 좀 기대가 됩니다. 체포! 예 체포 완료. 그리고 폭격 준비. 뒤진 거예요. 와, 창 아시가루는 225명. 저거 크다. 어. 오, 다 죽었는데 이거. 뭐 계속 포격. 어, 포격 포격. 뭐 진격을 못 하죠 이러면. 뒤쪽도 난리 났습니다 이제. 어, 와, 16명밖에 안 남았어 이제 여기는. 여기는 몇 명 남은 거죠? 4명. 4명 남았다고 하네요. 뜨네요, 여기. 위에 밑줄 보면 떠있죠? 4명이라고? 4명이면은 그냥 얘는 진격 못하는 거 아니냐? 오면은 총 맞고 다 죽을 것 같은데?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. 어, 가자. 이분이 송상현 장군님이라고 음식을 좋아하시네요? 어쩐지 느리더라. 와, 나이가 많으신데? 조선시대에 51세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? 70? 70은 에바고 한 50이면은 60 아닐까? 10살 더 하면 되지 않을까? 일단 도착. 바로 전투 들어갈까요? 어차피 이긴 거긴 한데 예, 그냥 어차피 이긴 거라서 어 그리고 한번 고토인가? 토사 아 토사 토사 전투도 많이 봤으니까 어 이미 해봤으니까 넘깁시다. 걸렸어요. 그리고 됐습니다. 초속합에 봉신 만들어줄게요. 슬슬 게임이 렉이 좀 많이 심해지는 게 느껴지긴 해요. 지금도 지금처럼 막 렉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빨리 관짝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애들이 조금만 이탈하면은 뿔이 나가지고 막. 그리고 한 가지 더, 송상현 장군님이 배신 때렸어요. 이 매치케가 그 매수를 해가지고 송상현 장군님이 배신을 때리고 일본 쪽으로 넘어갔네요. 어, 기화를 축하합니다. 그래요 씨. 죽여 일단. 이러면 한번 빼야 돼. 어, 이러면은 모든 폭격하는 애들한테 알려야죠. 한 놈만 치라고. 송상현 장군만 폭격해라. 그쪽 위치 알려줘가지고 폭격해야겠죠. 와이어. 와, 뭐 거북선은 적을 가리지 않습니다. 네가 얼마나 센데 한번 해봐. 약간 이런 느낌. 벌써 반 다 죽었죠? 전투하면은 끝납니다 이거 그냥. 넌 뭐야 씨. 어우, 이 와중에 대포 한 개도 안 죽었네. 죽긴 죽었는데 대포 정도면 그냥 운영 가능하죠. 아니 송상현 장군이 배신 때릴 줄 몰랐다. 이러면은 장군 한 명 데리고 와야 돼. 일본 쪽 장군 씁시다. 우리는 똑같이. 이들이 한국 장군을 쓰면 우리도 똑같이 일본 장군을 쓴다. 맞대응한다. 출발. 출발했고. 자, 잠깐 그 반란군들이 일로 지나가게 되면서 안 보이는데 상관없습니다. 예, 상륙해서 다 죽이면 돼요. 이거 상대 그 반란군이 이걸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? 예, 대환구에다가 착고사수 저 두 개만 하더라도 이미 넘사예요. 어. 거기다가 해안 포격까지 그 지원받고 있어가지고 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. 어, 이제 매수하자. 대굴. 어, 조씨. 자, 이리키엔. 아, 이름 겁나네. 이리키인 스케시게. 오케이. 그리고 여기는 뭐야? 다 이리키인이네. 이리키인 가문 쪽인가 보네. 폭격. 어, 너는 폭격 처음 맞아보지? 많이 좋을 거야 기분이. 일단 성은 계속 내가 폭격해서 못 만들게 해야 돼. 궁고 쪽 지역이 은근 좋다. 이게 다 있으니까 자꾸 만드네. 자, 거의 동시 돌격. 어? 상륙 가능하네? 죽여. 해안 폭격. 어, 85. 어,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. 송상현 장군. 어? 또 여기서 만났군요.
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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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유선탄까지 와. 너무 완벽한데? 끝. 이거 최단 경기 아니냐? 이거 이놈은? 너무.. 아 이거.. 뭐지? 한 20초 걸린 것 같은데 전투가? 자.. 일단 끝났습니다. 예. 야.. 이걸 진짜 최단 경기다 이건 진짜. 다음 턴에 분고 점령하겠습니다. 일단 이러면 얘네 두 명 고립된 거죠 사실상. 폭격. 와, 뭐 반경이 씨발 245m 맞아 이거? 잘 떨어질까? 떨어지긴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고. 자, 유씨입니다 이번엔 또. 아, 아주 그냥 김씨, 이씨 뭐 다 나오네요. 상대는 오씨네요 또. 오노, 데라. 예, 닥치고 전투 넘어갈게요. 그 매복 중인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, 매복 중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플레이를 할 거냐. 반반 나눕니다 일단. 은신술 하고 앞으로 진게.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. 보이시죠? 갈립니다. 예, 심지어 반란군이어가지고 그거 낮아요 생각보다. 유산탄. 와, 이게 대포가 유산탄이 지진다 이거. 화력은. 자격 출시. 자꾸 하소. 와, 잘 맞춰요 진짜. 이런 엘리트가 어디 있어. 내 미친다니까 얘네 보면. 총을 너무 잘 쏴요. 와, 이거 하포도 지진다는데. 이건 포기. 다 도망간다. 까지. 위치 바꿔. 끝. 와, 이것도 약간 오늘 전투가 다 최단이네. 52명. 예. 숨길 수 없어요. 자, 이놈아. 죽어, 이씨. 어딜 반란을 도모하는가. 더러운 것들. 자. 반란 또 일어나 봐. 매수! 아, 안되네 아이씨 까비. 일단 바로 전투 넘어갈게요. 분고 먹겠습니다 바로. 오늘은 딱 적당히 녹화 시간 잡아가지고 그 이 우리가 15화 제가 어제 15화를 올렸거든요. 근데 그 영상 시간이 1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은 제가 토탈어를 5시간 동안 한거죠. 따지고 한 4시간에 5시간 한거 같은데, 그거 그 영상 하나 때문에 어제 새벽 3시 자가지고. 아니 오늘 많이 힘든데, 그래서 오늘은 녹화 시간을 좀 많이 줄일게요. 내가 좀 줄여야지 제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. 와, 날아갑니다. 쭉 날아가는 볼 위로 뜹니다. 아, 나쁘지 않았어요. 굳이 내 글로 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. 상당히 응입니다 이런 거는. 아, 저번에 그 권율 장군 나왔던 그 위치구나. 우리 애들아, 잘했다 우리. 이러면은 뭐하니? 아, 이거 아직도 준비 중인 거야? 아, 이 미친놈들. 자, 그 몇몇은 움직여. 윗집에서 난리 났다. 뭐지? 윗집에서 막 갑자기 소음이 막.
아직이야. 기다려. 곧 떨어집니다. 여기도. 하나, 둘, 셋. 올 텐데. 온다. 떨어집니다. 보고 있는 거 맞지? 오, 오네, 오네. 아니, 안 오길래, 어. 오우! 어이구야. 어이구. 어이구. 아주 창 아시가를 존나. 어이구야. 이런 말하면 안 되지. 얘들아, 미안해, 쏴. 못 봤다. 미안해, 미안해, 쏴. 사격! 따따따따따, 왜 안 쏘니? 왜 거기다 쏘고 있냐? 아이, 바보들아. 아유, 이 득. 아유, 이 바보들. 왜 거길 보고 있어? 아니, 왜 일로 쏘냐고. 같이 여기 이쪽으로 쏴야지. 이건 얘네가 잘못했어요. 내 잘못 없음. 어, 쨌든 없음. 사격. 아, 앞으로 지나가는 저 싸가지. 어. 지들 전투 끝났다고 앞으로 나가는 저 싸가지 보십시오. 아, 정말 보기 좋습니다. 아, 뭐, 좀 성공적인데? 어디로 돌리나? 아, 저거 돌리나? 이해가 안 되는데. 얘들아, 옆에 오는 거 안 보이니? 애들 옆에 오잖아. 니네 쪽 오는 걸 막아야지. 왜? 너무 착해, 애들이. 오케이, 포격 쟤네줄게. 궁사무라이, 궁사무라이 됐어. 빨싸 떨어졌다. 폭격 떨어진다 지금. 온다. 아, 왜 저기지? 이게 이 지랄이야. 어, 그렇지. 왜 총을 안 쏴? 어, 답답해. 어디가? 그냥 그 자체다. 그냥 생각보다 바보들였어. 멍청멍청. 진짜 바보였어. 당당당당당. 안 되겠죠. 안 나와. 씨. 살짝 망했어요 이건. 제가 못 본 것도 있고 우리 유닛들이 왜 굳이 옆에 걸 도와주냐고. 앞에 걸 보면 되지. 온다. 천수가 막 부셔도 딱 효과 있거든요. 의외로 안 부셔줘. 자, 막 떨어집니다. 천수 각도 밀리죠. 막 얘네 탄약 은근 많다? 지금 보니까. 자, 곧 옵니다. 어차피 뭐죠? 제 말대로 옵니다. 어이구야. 이 저런 게 여러 개라고 생각해보십시오. 일단은 이 전투는 게임이 이미 끝난 거라서 빠르게 편지로 넘길게요. 그냥 쓱. 자, 봅시다. 아, 근데 이게 생각보다 숫자가 많구나 상대가. 일단은 뭐 대충 이렇게 죽였다는 거. 일단 하차 하나 버렸네요. 이런 젠장. 오토모! 와, 나왔다. 드디어 오토모. 오토모 만들게 됨으로써 싹 다 밀려나가죠. 오케이, 좋아요. 일단 오토모 똑같이 해줘야죠. 늘 했던 것처럼, 늘 했던 방식처럼 오토모 부활했고 무역해줄 테니까 참전해.
일단은 뭐 오늘은 이 정도만 하면 딱될것 같아요. 살짝 그전 앞에 했던 전투 때문에 약간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편집으로 많이 날려 보냈을 것 같아요. 제 미래에 제가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끝!